짝님이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원랜딩. 이번엔 루피 5왕 초월을 가봤는데요. 못 본 지 오래돼서 요즘에 많이 시도해봤던 친구 중 하나인데 항상 배가 안 나와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각이 나왔네요. 드디어 5왕이다. 왕!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자, 오, 모리아! 모리아의 부룩? 오,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약간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시작부터 웃음이 멈추질 않아. 멈췄어. 도박이 안 붙어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모리아랑 이게 부룩이 붙으면은 이거 너무 좋긴 하죠? 부룩 픽이나 생각해보는 게 마인 오즈 일단 또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일단 잠깐 돈 도박부터 먼저 끝낼게요. 이거부터 해야 돼. 제발, 오케이. 돈 붙었어요. 그러면 상관없지. 돈이 붙는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돈이 안 붙을 때는 되게 빡빡한데, 이게 소라기라서 돈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빡빡해요. 그렇지만, 돈이 붙는다면, 걱정은 좀 많이 사라진다. 일단 돈 마무리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아니, 돈 좀 붙어줘, 제발! 아이씨, 돈 망했네. 오케이, 확인. 일단 시야 좀 올려놓고, 상황 봅시다. 잠깐만, 부룩 모리아에다가, 일단 5왕 살아있고요. 루피 초에 살아있고요. 랩을 살아있고요. 만약에, 루나멜에 간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세 개 다 살아있어서 좋긴 해요. 그리고 조로 초월도 살아있어서 조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후지토라 초월 벤이니까, 만약에 키네몬 히든 가면은 오뎅 이런 식, 오뎅 영원으로 가야 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10원 생겼으니까 다시 도박 붙여보고, 나 기모노 얼마 되겠냐?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4업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 부분이.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만약에 마이노즈 올릴 거면은 압살로 만들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루나맨은 패가 진짜 짝짝짝 붙는 거 아니면은 안 나오거든요? 이 총명 두 개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루나맨 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루피가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루나맨은 솔직히 여기서 조로초파가 더 붙어야 돼요. 조로초파 상디. 그래야지 이게 좀 확신이 생기는데 약간 좀 사보 히든 쪽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초 살아있고요. 사보 히든 가면은 물뎀으로 거의 가는 느낌이고 루치초랑 사보초 살아있으니까 둘 다 괜찮거든요. 둘 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사보초 같은 경우 배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고요. 이게 지금 초반 패가 중요하겠네. 뭐 올리냐가. 조로 하나 나왔습니다. 조로가 하나 더 붙었다고? 오케이. 칼병이 안 붙어가지고 조로 휘기는 조금 이제 먼 것 같고요. 마인오즈 거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약간 마인오즈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붙어! 돈 좀 붙어. 제발 돈 좀 붙어줘. 돈이 안 붙어서 문제네. 근데 생각하면 상디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조파랑 상디가 좀 붙어야 돼요. 5라운드 슬슬 특별 만들면 좀 편하거든요. 루피 나와서 요거 일단은 루나메로 마음 먹긴 했으니까 루피 특별 만들고 그러고 가죠. 루피 특별히 이 공속 빨라지는 거 있어가지고 스토리는 뭐 나쁘지 않게 깨거든요. 라인은 좀 못 봐도 이따가 라인 좀 보다가 스토리 들어갈게요. 돈 안 붙는 거 보소. 큰일이네. 57에다가 물비를 쓸 생각 해야겠다.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스토리 보내놓고 물비를 쓸게요. 차라리 이왕하면 해봐봐. 모리아에서 압살롱 하나 만들긴 해야 되거든. 루나메 각도 아예 없진 않아서 상대 하나 나왔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지금 바로 만들어놔. 압살롱 뽑자. 자, 막타를 치고 압살롬 나미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은 모리아 해가지고 일단 마이노즈 각은 지금 가뿐하게 나왔습니다. 마이노즈 각은 가뿐하게 나왔고 난 라인을 물비를 한번 떨어뜨려주고 네, 소락하고 있습니다. 헤카님, 미롱케이님 안녕하세요. 얘만 이제 변이가 되면 되겠죠. 진화하면 돼요.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7 조금 느리긴 한데 특별한 업그레이드 좀 돼야 이게 좀 스토리가 좀 깨질 것 같아요. 돈 더 붙여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자, 붙어 좀 붙어. 아니 돈 왜 이렇게 안 붙냐 초반에.
붙어야 되는데. 오왕가? 오왕도 생각을 해보곤 있죠. 뭐 루피초월도 생각을 해보곤 있고. 일단 오왕 나오면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오랫동안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오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마이노즈 온! 마이노즈 같은 경우는 스토리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공성딜 있어서 괜찮은 편이고 빨리 부셔줘라. 압살롬으로 라인 보고 대기하고 휘게함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 돈도박 한 다음에 휘게함 업그레이드 패스 디스트로이까지 되겠네요. 지금 이러면 패디까지 가능해요. 남은 일본이 안녕하세요. 자 아는남 중요합니다. 이나즈마 이나즈마 괜찮고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조로가 좀 잘 붙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 패봤을 땐 근데 약간 사보 히든이 좀 더 생각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보 히든이 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늘섬이고 9라운드는 울비를 때려가지고 그치? 울비를 때려서 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볼게요. 특별한 업그레이드도 마무리해주고 루치초? 루치초도 괜찮고 지금 루나메 일단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초파 칼병 초파 잘 나오는 거 좋네요. 칼병도 뭐 필요하긴 한데 루피 쪽 많이 필요하거든? 이거 어떤 걸 가든 사보이든을 가도 필요하고 저 어떤 걸 가든 루피 쪽이 좀 붙어줘야 돼요. 붙어야 돼. 어떤 걸 가든 타시기. 아 이거 약간 아무리 봐도 사보 히든인데 일단 바로 올라오자. 지초를 못해서 아 지초도 좋긴 하죠. 지초도 스토리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초는 라인 딜러를 좀 많이 섞어주는 게 좋을걸요. 단이 워낙에 혼자 좋으니까 라인 딜러 많이 섞어주고 보잡 확실하게 챙겨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도 오왕 본지 오래돼서 오왕 보고 싶긴 하네요. 계산을 미리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루피가 NL이고 얘가 NL이고 남이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타시기 비켜봐. 얘가 상디 하나에 루피 두 개면은 이제 저건 나오고 류마가 너무 비싼데 지금 구도 봤을 때 류마가 좀 비싸긴 하거든요. 워터셉은 깨고 올리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하고요. 류마 패가 정확하게 뭐였더라? 이게 우습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마 휘기 패 좀 잠깐 보자. 페로나도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류마는 제가 조합법이 상상 헷갈려. 그러네. 요렇게 필요하죠. 칼병 페로나는 페로나? 버긴 애가 다른 데 쓰나? 아니 안 써서 뭐 이건 나오고 그럼 남이 하나 해가지고 페로나 나오고 우섭 저격왕이니까 나오고 얼추 될 것 같긴 한데요. 얼추 루나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루나메 일단 올리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선의를 좀 땡겨가지고 초반에 많이 써가지고 루나메 올리는 그림을 볼게요. 그러면은 압살롬 이거 치지 말고 라인 봐. 일단은 요것만 워터세븐만 딱 깨주고 각 보고 딱 올리자 우리. 사보이드니 좀 더 이쁘긴 하죠. 느낌이 살짝 패 쏠리는 거 원래 저게 쏠려가지고 우선 많이 나온 거 보소. 우선 많이 나온 거 호젠가? 혹시 왕각인가요? 호젠가 혹시? 이니야 또 속냐? 아니 근데 루나메만 뽑으면은 배를 안 줘요. 여기서 도박도 하는데 배 아예 안 줘요. 하도도 맨날 보고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지금 아 진짜 제가 진짜 킹이 좀 봤습니다. 킹 받을 정도로 저를 많이 속였기 때문에 아주 킹 받아요. 상대 조로 루피에다가 이거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루나메를 뽑긴 할게요. 초파도 나왔어. 얼추 괜찮은데요? 얼추 괜찮은 것 같습니다. NL에서 루빈 나와서 봉쿨에 나오고 일단 루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습 하나 만들어 놓고 조로가 필요한 게 4개. 조로 4개면 나오네요. 조로 넷. 일단 루나메는 워낙에 패가 쏠려서 잘을 못 가는 친구 중 하나인데 첫 전설로 운이 좋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피
어, 류마, 류마. 루피, 아니, 왜 안 돼? 어, 깜짝이야. 류마, 루남의 전설, 온. 14죠, 거의? 14에 뽑았고, 13 거의 끝머리 뽑았는데. 오,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왔어요! 끝났어, 게임. 갑시다, 드 갑시다, 드 가자, 드 가자, 오왕, 드 가자! 제가 그냥 배가 여기서 나올 줄은 전혀 상상 못 했거든요, 상상. 왜냐면은, 요 제가 한 4-5판 내리 루나메를 갔을 때 항상 배가 안 떠가지고 오왕은 절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가 나왔어요. 또 사기맵이에요. 원 또 사기맵이에요. 일단 스토리 빠르죠? 루나메는 스토리 분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빠른 편입니다. 이게 광폭화 데미지랑 단위 데미지, 이게 요게 데미지가 세잖아요. 보스 잘 잡는 친구 중 하나라서 좋은 편이고요. 고유생 끝내고 사보가 나오네 여기서. 자, 해적단도 해줄게요. 어? 로 나왔어. 로 공도 걸어줘야지. 근데 밑에 보면은 약간 샹크스랑은 좀 멀긴 하네. 레드포스 올리면서 샹크스 올리면서 딱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패는, 아 그래도 상디랑 루피가 붙어, 야 그래도 꽤 괜찮네요. 왜냐면은 상디도 붙어줬고 루피도 붙어가지고 샹크스 전설 패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정리를 이쁘게. 사보는 여기 두고 배는 일로 보내고. 그쵸, 우솝이 좀 더 몰아서 나와주면은 지금 금방 나올 것 같은 구도긴 해요. 이럴 때는 하도를 봐서 패 풀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패 올리고 일단 루피 조로 총병 11에다가 자 보자. 페로나 피드 나오고. 아 근데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패가. 예, 샹크스 지금 올리기에는 일단은 멀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중도로 하이프타 먹자고. 네,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런 도박은 하면 안 돼. 이런 판에 어떻게 그런 도박을 합니까. 자, 스캔 잘해줄 거고 가자. 오케이, 보물 안 나와도 개발은 괜찮아요. 나 이게 얼마만에 오왕이냐. 너무 가고 싶었던 오왕 드디어 강 나오는구나. 솔직히 오왕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루피초를 깨고 싶긴 한데 이번에는 양보합시다. 오왕에. 예. 루피초월은 솔직히 깨 자신이 좀 없어요. 예. 깨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이번에 양보하자. 자, 일단 기다리고 애들 이쁘게 정리해놔. 침착하자. 야, 스토리 빠르긴 하네요 확실히. 마니포드 20라운드 전에 깨집니다. 좀 빨리 뽑긴 했죠. 그래도 14라운드면은 빨리 뽑긴 했어요. 해적단 했죠 아까 전에. 해적단 아까 해적단 했고요. 자, 일단 크립 잡으면 되고. 자, 휘기암 중요합니다. 휘기암. 자, 두근두근 되죠. 두근두근 합니다. 지금이니 샹크스 너무 재미. 내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죠. 게임이 이래야 게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학업도 막 쫙 본 다음에 갑시다 우리. 자, 들어가자. 샹크스 전설 들어가자. 오, 나왔어 요것도. 지금 딱 필요한 애들이 딱딱딱 나왔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게임이지. 좋아, 우속도 많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딱 가서 딱 가서 얘네 딱 뽑고 벤베크만, 어 상디 하나 부족하네. 상디 하나만 딱 넣고 벤베크만 딱 뽑으면은 끝이다. 얘네 벤베크만 샹크스 전설 온. 자, 레드포스 바로 간 다음에 오왕각 봐도 되겠지만 일단은 샹크스로 씁니다. 20라운드면 스킨 처음부터 다시 해주고. 좋아요, 바로 들어가고 전설 바로 그레이드 해주고요. 크립 배 닦고 얘 일단 일로 넘어오고 일로 와서 넘어오고 로우로 공속 걸어줄게요. 루나메 샹크스는 스턴이죠. 기본패가 샹크스는 기본 컨셉은 스턴이고 스턴을 좀 잘 보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입구에 나오자마자 바로 스턴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범위 스턴입니다. 범위 스턴 하나 모비티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루노 많아서? 어차, 아 근데 이감 가면 안 되잖아. 원래는 오왕은 이감을 안 챙겨주면서 깨는 게 메타란 말이잖아. 이게 오왕 특수 스킬들 때문에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오왕만에. 그래서
레스터는 드래곤을 하나 간다고 치고 조즈가 쓰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조즈 쓰기가 좀 그런 조즈는 나중에 바꿔줘야겠다 상황 봐가지고 샹크스 전설이 더 빠르지 않아요? 레포가 더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있어가지고 공중 올려주면 좋긴 할 텐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어떤 게 더 빠를지는 뭐 어쨌든 둘 다 나쁘진 않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스토리 추가됨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면 올려보죠 그냥 근데 이 샹크스의 장점은 일단은 범위 스턴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레드포스 조호와 뭐야 레드포스 호 좋아 오케이 왜 조합 안 됐나 순간적으로 움찔했네 일단은 레드포스 호 같은 경우는 전체 체력 데미지 있죠 스토리에 추가 데미지가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아 30번에 3배 크리티컬 요거가 있네요 3배 크리티컬 멀티샷 일단 있고요 이거 어차피 저기까지는 금방 확인해 네 레드포스의 단점은 요겁니다 스턴이 안 걸리잖아요 스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귀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일 스턴 같은 게 없죠 범위 스턴도 없고 일단은 올려줘서 빨리 깹시다 로우는 무조건 루나메입니다 루나메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어인섬에서 패 한번 더 봅시다 그래요 저만 재밌으면 됐습니다 나만 재밌으면 됐지 지금 다음 거를 제발 조즈 저거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 좀 잘해봐야겠다 그냥 올립니다 마이노즈 바지로킨 스쿠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웃키즈 히든을 가야되나? 바지로킨스 잠깐만요 오왕 제파 가고 보잡 하긴 해야 되니까 아니 마이노즈도 별론데 솔직히 조즈도 별로고 아이노즈도 좀 별로예요 제불을 간다? 제불 뭐 이거 하나 보고 제불 가기에는 좀 일단은 돌려봅시다 아니에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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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지금 저거 이거 들고 가면 절대 안돼 루피추얼 갈패 아니에요 여기서 고도 한 3개 더 먹어야지 3개 아니 4개 더 먹어야 가능성이 있어 돌려보자 마이너즈 자 들립니다 이앙코브 드래곤 가면 되니까 어차피 나쁘지 않죠 상디 전설 가도 되고 조즈도 돌려볼게요 제발 아 조즈는 안 돌아왔어요 이러면은 일단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이감을 잡고 가냐 아니면은 풀스턴으로 가냐인데 이 감을 안 잡는 게 원래는 정석이긴 하단 말이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바데스는 좀 별로긴 해요. 근데 드래곤 짜고 생각해볼까요? 어차피 드래곤 하나는 산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남이 어딨어? 남이가 전멸이었네? 지민이 하나만 먹자 이나즈마 어 이나즈마 좋아요 하나만 볼게요 더 버기? 버기랑 이나즈마 그만하자 두 개 다 특별 나왔기 때문에 고도는 그만합시다 재미 못 볼 것 같아 어차피 손해까지는 아니거든요 저 정도 먹었으면 나머지는 하드로 풀고 지금 고민해보면은 결국 얘가 별로군 이 감을 좀 맞춰주는 오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봤을 때 아웃키즈 히든 가고 드래곤 정도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추긴 해야겠다 이 감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패가 봤을 때 어차피 스턴을 엄청 많이 짜야 되거든요 스턴을 많이 짜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샹크스 스턴 하나 갈 수 있으면 갈 거고 계산해 봤을 때 왜냐면 샹크스 스턴이 스턴 제일 짧으니까 그거 보고 총병으로 하나 해서 검은 수염 하나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지? 어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일단 요거 지금 빨라가지고
펑크 해저드까지 지금 깨지네요. 속도가 템포가 좋네요. 많이. 자 일단 요거 바로 올리고 5왕을 무조건 갈 거예요. 방향은 정해놨어. 아예 학업도 밥 쫙 봐주고 소리 빨라서 뭐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빠른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할 건 정말 없고 지금 빠르게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아오키지 히든 드래곤 일단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드래곤 먼저 짤게요. 어차피 스턴은 나오긴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크로코다일 나미 하나 넣어서 저거 짜고 드래곤 짜고 비비 드래곤 일단 드래곤 좋은 게 이거 공격 속도 공격력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 공격력 증가가 오왕이랑은 꽤 잘 어울리죠. 방무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넣어줬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한테 깍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줬고 아웃퀴즈 히든도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만들고 다음 거 빨리 각을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요. 스토리 빨리 깬 다음에 여유롭게 게임하자. 아오키지 좋아. 아오키지 히든 나왔고요. 아오키지는 이감이 좀 있잖아요. 40%. 그래서 사실 오왕이랑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오왕이 이감이 생기면은 딜이 좀 줄어드는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별로긴 한데 어쩔 수 없다. 패가 붙어준 게 그렇게 붙어줬으니까. 자 일단은 드레스 로사 치고 있고요.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 스토리 속도 여기 40%라고 적혀있어요. 범위 40% 이감. 나 지금 50% 이감이 있는 거죠. 드래곤까지 합치면은 맞아요. 드래곤도 이감이 있어요. 10% 지금 일단은 얘는 상디전설 거의 갈 거고 왜냐 여기 패가 상디전설 안 가면 좀 아깝게 나왔죠? 상디전설 딱 가야게 스타터 팩이에요. 그러면은 상디전설 나중에 올리고 상디전설 단일화를 하나 치긴 치긴 해야지 치긴 하고 나중에 보잡을 뭘로 잡을지 고민해봐야겠네. 광폭화 잡이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검은 수염 하나 말고도 또 있어야 돼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 뭐죠? 나미가 일단 이번 판에 되게 부족하구나. 나미가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루나메 다시 공도 걸어주고 레포 또 가라고요? 샹크스 스턴 써야죠. 레포 가면 안 되죠. 입구에 나오자마자 스턴 걸어주는 게 좀 안정적이라서. 저 같으면 샹크스 그냥 스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중을 못 잃는다? 아 저는 그냥 잃을게요 얘. 일단 아오키지 올려주면 스턴 있어서 얘가 알아서 라인 잡아줄 거예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라인 잡아줄 수 있고 이거 해적단이랑 바제스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나메만 잠깐 올려가지고 해주는 걸 합시다. 근데 스모커도 거의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올라가서 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근데 바제스 가능하죠. 스킬 터지면은 루나메 그리고 스모커까지 바로 연계해줘서 하고 하도 본 다음에 또 올릴게요. 좋아요. 아 시원하다 진짜. 루나메는 확실히 뽑으면 시원하긴 해요. 배 하나 더. 배가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오케이 배가 계속 나와줘서 좋습니다. 상리 가기 좀 편해졌다 해보니까. 상리 전설도 올려줄게요. 크로코다일 이앙코브 상리 전설 온 스캔 옆집에 한번 해주고 보물은 안 나오는구나. 좀 라인 힘들면은 드래곤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드래곤 정도만 넣어줄 거고 이게 오왕도 스토리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방무된 캐릭터들은 스토리가 대부분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상리가 5왕이 더 빠르려나? 정확하게 딜량을 모르겠네. 근데 5왕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나중에 사보 희귀 하나 가야 되니까 준비해줄 거고 드래곤 하나 올려서 같이 또 한번 잡아주고 스턴 두 개로 잡으면 좀 더 편하게 막을 수 있죠. 잡아줍시다. 에제나 미영까지. 에제는 벤이고 미영 조로가 좀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자. 저희 미영 가면은 또 이감 또 추가돼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오왕은 원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워낙에 세가지고. 아, 몸써먹을 승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왕이 스턴을 많이 가서 웬만하면 검은수에 무조건 가는 게 맞거든? 검수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행히 루피는 많아서 사버 뽑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겠네. 버기는 전멸. 버기를 분열을 해놔야 되나. 로 공속 한 번 더 걸어주면 거의 끝나겠네 스토리. 네, 보잡도 생각해야 되죠. 저희 생각해야 될 거 많아요. 스턴도 더 짜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거 아직 많습니다. 원래 다른 애들은 스턴을 두 개만 짜고 이감을 맞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턴을 좀 오버스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이감을 덜 짜죠. 자, 올라오고 특별한 보고요. 이나즈마 잘 나왔다. 네, 제가 이나즈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사보를 뽑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됐어. 거푸까지 잡고. 둘이 일단은 패문 붙여놓고 짠 다음에 오왕 바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하도 좀 봐줬고요. 헤렘에 불러오고 쿠마 에이스 에이스 마르코 사보 나왔고. 자, 다섯 번째 왕제. 자, 5왕 나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꼭 뽑아보고 싶었던 친구 중 하나인데 드디어 뽑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딜은 좋은데 가기 좀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 게 루나메 전설각 잘 안 나온 편이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배가 또 떠줘야 되죠. 여기서 그래야지 볼만하니까 가끔. 얘 같은 경우 일단은 박무뎀이 메인입니다. 박무뎀 공격력의 40%의 박무뎀이지 있고요. 이감에 따라서 이감이 높을수록 스키뎀이 증가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동속도 감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기급에 속하는 상위 유닛이고요. 저거는 나중에 보잡이랑 저런 거 따로 준비해줘야 돼가지고 이따가 생각 잘해서 또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스킬 보면은 블랙맘바 공격력 3만 증가 기본 공격력 10% 감소 기본 쿨타임 10% 감소 컬버린 발동 20% 증가 공속은 되게 빠르죠. 9.6입니다 공속. 피와 스턴 추가 효과 킹코브라 마나 스킬 무장세계 패기 블랙만봐서 7% 정도 패턴인데 1.5배 증가 범위 추가 물리 데미지도 있고요. 범위 데미지가 공속이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범위지가 좋은 편이에요. 아니 안 와도 될 것 같고 얘는 이동하면서 루치 잡아주자. 일단은 마무리 좋았어. 남은 것 좀 한번 볼까요? 상디가 살아있어. 내가 10을 벤이네. 어차피 그러면 상디로 올릴 수 있는 건 없고 드래곤 살아있어. 드불? 드불을 근데 이거 드래곤 하나 보고 드불 가기에는 좀 멀죠? 아명 헤딩 하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패 천천히 올리면서 볼게요.
패문 꽤 잘 치는 것 같네요. 보면은 공속 빨라가지고 패문을 지금 꽤 많이 쳐줬습니다. 잠깐 쳤는데 하나 뽑고 자 여기서 모리아까지 우선 몇 개 부족하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먼저 샹크스부터 뽑아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샹크스랑 찰떡이거든요? 오왕은? 왜냐면 스턴이 안 그러면 세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샹크스가 찰떡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 올리고 바지로킨스 아 이거 바지로킨스가 또 그냥 나오네? 바지로킨스 나와도 근데 딱히 올릴 거 없는데 킹갈 일 없잖아요? 상디밖에 없어. 슈가나. 슈가. 슈가. 마나 리젠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상디로 가위 갈 것 같고 상디가 너무 없는데 상디 전설 가기엔. 발라티에라. 나 좀 더 고민해보자 그거. 쿠마스턴 갈래? 로. 두 개에다가. 쿠마스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만 하겠다. 지금 구도 봤을 때는. 우왕 들어오고 상디 들어가고 스토리 부족한지 확인해볼게요. 뒤에. 이거 확인해봐야 돼. 아 이거 스토리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쟤? 느린데? 딱 봐도? 딱 봐도 심각한데요? 지금 보니까. 괜찮으려나? 라인 스턴 두 개로 막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하나 올려야 돼. 요즘 가성비잖아. 로우가 일단 로우 올리고 생각하자. 로우 하나 가가지고 광폭화 잡이랑 보잡 좀 더 같이 해줄 수 있게끔 해주죠. 저희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로우는 제 생각에는 좀 치트키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지금 현재 좋아서 티어가 높아서 로우를 가주겠습니다. 로우 전설 은혜강화, 갱배찌, 센토마루 버기 하나 부족하네요? 오케이 아까부터 버기는 좀 적었죠? 그리고 로우가 버기를 많이 먹어 로우 전설이 로우 나오고 공속 걸고 현대 체력 데미지로 이거 딱 잡아주면 되고 지금 52가 한번 들어가긴 해야겠다 우왕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스모커도 잡아주자 네, 기어포스는 마딜입니다. 박무뎀. 마딜 박무뎀 컨셉이에요. 자, 로우 뽑아준 게 광폭카 어차피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 광폭카한테 딜도 좋고 스토리 딜도 나쁘지 않고 여기는 미션도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맞는 느낌이라서 뽑아줬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캐릭이라 일단 준비를 해줬고요. 원호쿤이 빨리 깨져라. 다음 거 보자. 맞아, 라인디도 주죠. 공속 걸어주고. 얘는 거의 풀공속 나와가지고 따로 공속 갈 필요는 없겠어. 야, 오우씨,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구해나무 떴었네요. 이게 잘 봐야 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번 실수하면 바로 죽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실수 잠깐 해도 괜찮게 바뀌어서 좋다. 근데 솔직히 악몽은 유가 50이라서 좀 더 많이 빡빡하긴 해요. 많이 느끼는데 진짜 많이 빡빡해진 게 50 압박 장난 아닙니다. 한 라운드에 35마리 나오기 때문에 한 라운드마다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 것도 압박이고 스토리 좀 애매하면 저 라인 왔다 갔다 엄청 해줘야 돼요. 이거 깰 때 원래. 또 한 번 올라갔다 와줄게요. 정리 잘 해줘야 되니까. 딜은, 뭉쳐있을 때 딜은 당연히 지금은 올 셀 수밖에 없겠지만, 시원하게 들어가긴 하네요. 박무뎀 덕분에. 지금 라인 정리는 좀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로우 미리 옮겨서 황금조각 따주고. 로우로 빨리빨리 미션 해줘야겠다. 가능한 거. 이거 너 일로 가.
애들 천천히 좀 미션 쫙 봐줍시다. 로우는 여기 와서 패문 치고 빨리빨리 정리하자. 크립 다 잡았지? 건드릴 거 없고요. 오. 든든하네. 블랙맘바였대 이거. 너무 든든한데요? 잘 타오죠. 진짜 잘 타오죠. 블랙맘바도 스킬이. 일단 공속이 빠르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스킬이 워낙 잘 터져요. 일단은 공증이랑 저런 건 다 찍어줄 거예요. 만화젠, 공증, 이감은 안 찍을 거고 만화젠, 공증은 찍을 거니까 지금 찍어놓자. 나무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얘도 이거 초원화 영웅 능력치 올라가면 좋겠죠. 공증이랑 만화회복 미리 찍어놓고 넘어와서 공격해놓고 한번 치고. 보스는 안 잡힐 거 같거든 이번에. 그래서 오왕이 가거나 로우 가야 되는데 오왕 가는 게 맞겠네요. 오왕 가서 깔끔하게 잡아주고 오자. 좋아요. 해적단도 한번 하고. 얘 기본 컨셉이 민첩이구나. 근데 민첩 개수 데미지가 있나? 딱히 민첩 개수 데미지는 없고 민첩 올라가면은 기본 공격 뭐야 주속성 민첩 기본 공격이 올라가긴 하니까 어차피 방무 데미니까 딜이 늘어나긴 하겠죠? 주속성은 민첩입니다. 지능도 좋긴 한 게 기본적으로 여기랑 영향이 있어서 만화 회복에 영향이 있어서 괜찮고 힘도 나쁘지 않네요. 공격력 증가는 600이 있긴 해요. 주속성이 아니어도 힘도 스탯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괜찮아요. 일단 학업도 막 쫙 봐주고 또 짜줍시다. 저희 샹크스를 갈 수 있겠니? 나 검은 수염 무조건 간다 그랬지 너. 검은 수염부터 살짝 먼저 보자. 칼총이 많아서 검은 수염 가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검은 수염 먼저 가줄게요. 여기는 패드 딱딱 써줄 수 있어서 만만할 거 아니에요. 검은 수염 올리고 너 들어와야겠다. 로우 혼자 깹시다. 저희 이거 유카 엄청 튀겠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왕은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넘어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갱배지 엑스드레크 시류 이거 바제스 가야되지. 바지로킨스 있었고 버기 있고 블루노 마르코. 오케이 바제스에서 검은 수염 전설 나왔습니다. 검수 전설. 검은 수염 같은 경우 광폭화 일단 딜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죠. 게다가 애들 하나씩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오면은 마법 데미 증폭까지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광폭화 걱정은 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폭화 걱정 많이 줄었는데 좀 하나 걱정해야 되면 단일 홀딩 정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일 홀딩을 저희가 바르톨로 하나 가는 게 어떨까 살짝 생각이 드네요. 도로가 좀 남겠네. 구도 봤을 때 샹크스를 가냐 바르토를 가냐 둘 중 하나로 갈리려나? 스턴을 하나 더 짜긴 해야 될 텐데 거의 4전 짜거든요 스턴을. 이감이 50% 있으니까 3전 짜도 괜찮으려나? 애매하네요. 이게 샹크스 스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커가지고 사실. 그렇다고 바르토를 안 가자니 단일 스턴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부분이 문제구만. 총병 헤르메포 패문을 혼자 다 부실 수 있을까? 이따가 아마
잠깐 도와주면, 잠깐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오왕이 보스 잡고 나서 잠깐 도와주면 어느 정도 저것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솝 많이 들어가지. 남는 거 조르가 많이 남는다. 고대앱에 있고 토키? 해서 애들 공속 빠르게 해서 갈까? 계속 어떤 조합을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오키지 히든 0.5라고 생각해야 돼. 드래곤 3.5스턴이야? 2.5스턴 되는 거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바르토요까지 올라가면 어떻게든 샹크스를 짜긴 짜야겠는데? 나 바르토 올리자. 가긴 가야 돼서 올리고 패 보고 상황 봅시다. 바르톨 얘랑 롬 빙봉 쿨에 나오고 우임다 가야 되지. 나미 셋 칼병 칼병들 우섭 셋 나미 셋 칼병들 우섭 셋 우섭 셋 나미 셋 칼병들. 선택이 있으면 많아요. 저 소락이기 때문에 선택이 있으면 많고 과감하게 써주고 일단 바르토 전설까지 준비해줄게요. 일단 바르토 전설 스턴 잘 잡는 편이고 단일 스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광폭화 걱정 조금 더 줄였습니다. 광폭화랑 보스 홀딩. 일단 바르토 전설 하나 올렸고요. 패 한번 올리고 공속 한번 걸어주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긴 하는데요. 약간 버벅거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저도 조합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연속 조합할 때. 헤르메포 쓰려면은 토끼가 가장 좋긴 한데 공속 올라가는 거죠. 주변에 조로가 또 많긴 해서. 지금 나 얼마 남았지? 선택이 있어? 딱 하나 더 지어짜낼 거네 보니까. 딱 하나 더 지어짜낼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 너 패문 와줘야겠다. 너 오왕 오왕이랑 위치 바꾸자. 오왕 없어도 잡을 거예요 아마도. 오왕이랑 위치 바꿔서 이렇게 가고. 로우가 현재 체력 데미지 있고 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검은 수염도 있잖아. 안 되면은 오왕 불러와야 되는데 안 되려나? 그리고 깨고 싶어가지고 선택이 두 개잖아요. 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애매한데? 아 이거 둘 다 이러려 둘 다 못해. 둘 다 못해. 침착하게 그냥 근데 이거 잡고 해. 할 거면 안전빵으로 가자. 잡고 하자. 잡고 다 이거 해놨지. 어차피 로우는 바로 이동 가능하니까. 아 이거 헬코쿠 좀 빡빡하긴 하네. 오왕이 좀 늦게 오긴 했어도 빡빡하긴 하네요. 보잡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따가 루피 빨리 와. 발라의 류마라 스턴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설 보상 보고 사보이든 이감이랑 끝딜인데 광폭가까지 또 잡다 준다고 생각하자. 우리 토끼에 저기로 가자. 유마이든에 가자. 오케이.
로우키드 타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로우키드 어차피 선택이 좀 많으니까 감당이 가능할 겁니다. 칼병 하나 일단 때려봤고 나 5왕 없잖아. 어. 아카이누 잡고 싶은데 이거 잡다간 죽어요. 라인도 없죠 애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 스모커 토끼 일단 토끼 공속이고요. 유마 히든 준비하자. 팔고 쫄지마 딜 나와. 5왕이야 5왕. 하도 보고요. 이따가 컨트롤 꼭 해줘야 됩니다. 전 모리아 모리아 도루에 짱 넣고 칼총에 잘 넣어주면 되겠다. 선택해서 아마 남을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쭉쭉쭉 넣죠 이거. 어차피 남아요 봤을 때. 그냥 쫙 넣어가지고 빨리 뽑자. 나왔고 여기 우습돌이랑 그리고 조로 하나 우습돌 조로 하나 나머지는 쫙 팔고 저렇게 스턴 셀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더 셀려나? 자꾸? 아니 얘 아니고 류마 컨 해줘야 돼서 더 세진 않겠지 뭐. 오케이 우왕 홀드 잘해놓자. 나머지는 팔게요. 이거 해주고 나머지 다 올려서 팔고 보스는 당연히 잡았고 지금 해줘야 되는 거 로우 살짝 빼가지고 자기한테 걸거나 아니면은 검순 아 검순한테 거는 게 맞겠다. 애들 묶어줘. 1번은 단위 치는 애들이지. 검은 수염 로우 유마 히든까지 1번이고 광폭하는 검수 로우 바르톨 스턴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보 히든까지 사보 히든에 루피 5왕까지 해주자.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검은 수염 땡기는 위치가 이쯤에 땡겨줄래? 스턴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이동하죠. 원래 이감이 좀만 부족해도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거 나무 두 개는 너무 안 되다 싶으면 이감 찍어줄게요. 그게 맞겠다. 중간에 좀 스턴이 더 셀 것 같으면은 이감을 그냥 눌러버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아우 딜 그래도 현재까지는 마뎀 같지 않은 딜인데 애들 피 다는 거 보면 꽤 잘 달아요. 단일컨 해준다는 느낌으로 애들 피 많은 애만 살짝 집어주고 솔직히 땡겨지면은 더 칠 필요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땡기는 것만 좀 신경 써서 해주자. 시야 좀 내리고 단위컨 하려면 시야 좀 내리는 게 좋겠죠? 확실히 5왕이 라인딜 하면 기깔 나네요. 이감이 좀 있는데도 이 정도 라인딜이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라인딜 하면 기깔 나요. 진짜 엄청 좋아. 괜히 치트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아 얘는 진짜 세구나 하고 느끼는 캐릭이 있는데 그런 캐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제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강제로 가서는 원래 힘들고 패 나왔을 때 갔을 때 그냥 딱 가보면은 와 얘 진짜 좋다 이런 애들이 푸초 오황 오뎅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딜이 엄청 좋습니다. 피부로 그냥 느껴지는 딜이 나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 쳐주고. 공속 검은 수염 전설한테 걸어주고요. 19 13 와우 진짜 와우 안 나올 수밖에 없네. 아와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15 근데 확실히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 이거 뭐 애들이 내려갈 때 좀 공포스러워요. 좀 쫄려 약간. 애들이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어 이거 맞아? 이런 느낌? 약간 듭니다. 애들이 좀 빨리 움직여요 확실히. 검수가 잘하긴 하죠. 강폭카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땡겨 어이구 이 감업 해주자. 예 죄송한 이 감업 할게요. 이거 이 감업 원래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빨라. 그냥 이 내려가는 게 너무 빨라서 감당이 안 되네요. 이거 이 감업 못 버티겠어. 이게 그냥 반응이 빠르면은 딱 찍겠는데 반응이 그렇게 집중되진 않아서. 강포카도 아래 왔다 갔다 막 엄청 지금 할 것 같거든요. 여기 다니시다가 강포카 바로 치기가 좀 빡빡해요. 광포가 진짜 빠르게 지는 거죠. 아씨. 볼 때마다 부담이 좀. 쟤는 스턴도 잘 안 걸리나 봐, 광포카는. 무슨. 볼 때마다 그냥 쭉쭉 내려갈 생각하네. 이감 찍어줘도 솔직히. 지금 이동도 워낙 높아가지고. 빠릅니다. 와우. 좋았어. 당겨주고. 로우로 공속 한 번 더 걸고 74라운드야? 오케이. 야 킹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카타쿠리라고 이게 이전에 원래 카타쿠리여가지고 카타쿠리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킹으로 바뀌긴 좀 됐대요. 그래서 킹 잡아줍니다. 삭제 잘해주고요. 그만 세 갑자기 세는 거 아니겠죠 여기서. 이거 해루석 써주는 게 맞아요. 위습도 많고 보스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 확실히 들거든요. 해럭 써주고 땡기고 삭제하고 삭제 한번 더 하고 애들 겹쳐가지고 저기가 안되는구나. 손이 꼬이는구나. 어스케이크 버콜이랑 저거만 잘하자. 삭제만 잘합시다. 저희 확실히 클리어각 보기에는 5왕만한 게 없긴 하네. 진짜 좋네요. 좋아요. 승리! 이번에 5왕이 맹이었죠. 5왕 같은 경우는 박무뎀이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마뎀에서 손에 꼽는 딜러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딜이 너무 좋은 편이에요. 일단은 이거 나왔고 지금 스턴을 5왕 같은 경우 이감을 좀 덜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스턴을 이렇게 따줬죠. 근데 아웃키즈 히든이랑 이런 거는 원래 이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폐가 조로가 좀 많이 나와서 토끼랑 그리고 스턴 부족해서 공속 빨라지는 토끼 넣어줬고 조로 많아서 류마이든 갔고요. 둘이 단일이죠. 상디랑 해가지고 단일로 체력 좀 까줬고 스턴 세니까 검은 수염 넣어가지고 이걸로 땡겨주면서 갔어요. 그리고 로우 강폭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클리어 했네요.